삼튜브. 시원해. 시원해. 와. 햄차밍. 자, 이제부터 우리들은 맥주 시뮬레이터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시뮬레이터가 뭐냐면요, 우리가 맥주 벌써 취하신 거 아니죠? 숨결이 약간 좀 취한 숨결, 취숨 이렇게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알코올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참고 영상은 선바님의 보드카 시뮬레이션이나 소주 시뮬레이션이나 예거 시뮬레이션. 정말 알코올 선바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센 술을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즐거운, 아직 안주를 뜯으시면 안 되고요. 아, 왜요? 시원해. 근데 맥주 시뮬레이션은 중요한 게 편집이 많으면 안 돼요. 직접 이렇게 시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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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피부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긴 하되 너무 과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빨리 따져. 식기 전에. 아니, 미지근해지기 전에. 아마. 저 좀 따져. 아, 정말. 저 좀 따져. 번거롭다. 고맙습니다. 전 빨대 없어요? 순사로 필요 있으면 달라고 했었는데 빨대 있어. 착하지. 진짜 따뜻하다. 빨대도 못 따요? 아, 맥주 먹어도 되니? 걱정된다. 왜 또 안 까져 이거는. 짜잔 하고 마십시다. 마 뭐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 그런 걸 실지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실지? 짱. 나 아까부터 오늘... 맥주 진짜 먹고 싶었어. 아까 먹으지. 아니,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의 마음으로 임하려고. 푸마임. 사실 오늘 우리가 영상 촬영을 굉장히 빡세게 했어요. 몇 시에 만났지? 7시? 저녁쯤에 만나서 처음엔 차밍님이 메이크업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허가앤콕도 찍었었죠. 허가앤콕? 저의 발음을 늘리시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허가앤콕. 이렇게 맥주 시뮬레이터를 찍으면서 시작하는데 살짝 피곤한 모습 비출 수 있으니 양해 부탁 인정 부탁 따리 부탁 미안해 승현아. 진짜 오졌다리 오졌다 전파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좋은 전파력. 언어생활 망쳐놨어. 따라따리 딱딱딱. 이제 그걸 선배님이 따라따리 딱딱 딱딱딱딱. 선배님이 하셨는데 너무 감칠맛이 나서 따라하게 되었어. 또 그런 끔찍한 혼종이 어디선가 탄생하고 있었구나. 저도 함흥한 입. 맛있어. 근데 아까 쿡튜브 쿡튜브 겸 허가앤콕을 찍어서. 야, 양파만 썰어놓고 쿡튜브라고 하지마. 어이없다. 살짝 배가 부른데 함흥 먹어보자. 함흥. 야, 맛있다. 응. 근데 피맛이 나서 나는. 맛있어. 그게 맛있어. 피맛이지. 근데 제가 치즈랑 고기를 둘 다 한 마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함흥을 먹어야 한다. 아, 맞아. 그리고 피맛까지. 그 엄청 짭짤해가지고 맥주 안주로 진짜 기가 막힌 궁합. 맞아. 맞다. 안주 자랑. 이거는 쿡튜브 때 만들었던 아보카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함흥과 스모크 치즈입니다. 그리고 저는 향주 먹어요. 그 저쪽에 보시면 맵시토스. 맵시. 나도 오늘 한번 먹어본다. 스니커스 and 킷캣. 킷캣. 아, 저거 뭐야? 이거는 혹시나 맥주 마시다가 입술이 퍽퍽할 때 바르는 립밤.
아, 아, 아 준비되어 있다. 네, 그럼 이렇게 안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원해. 그놈의 시원해 정말로. 아니 어차피 연관 검색어 1위가 시원해잖아요. 햄님이 네, 만들어 주셔가지고 받아들이고 약간 좀 사랑할 줄 아셔야. 뭘 더 사랑해야겠니? 결혼할까요 시원해랑? 뭘 더 사랑해야 되나요? 이 정도면 사랑했지. 그렇죠. 항몸은 역시 내가 예상한 맛이네요. 나랑 먹어봤잖아. 제 기억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뭘 그렇게 해? 기억을 좀 해.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막 뭐라 하지 마세요. 알았어. 저녁 드셨죠? 배불러다 근데 너무 큰일이야. 이렇게 약해서야 여장부 위장이 콩알만 해서야 큰일을 하겠네. 극혐 말려. 맛있다. 토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쓰레기 뭐 하는 거 아니지? 배고프다 여기다 이렇게. 나 옛날에 토했어? 미술학원에 토했어? 아니? 미술학원에 약간 허언증 있는 남자 있었는데 그 남자가 그 이제 입시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술 먹는 자리에서 내가 원래 술 진짜 빨리 먹잖아. 근데 옛날엔 더 빨리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러니까 되게 뭔가 자기가 맞춰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나봐. 뭔가 아 되게 빨리 먹네. 아, 괜찮아 하면서 자기도 막 엄청 잘 먹으면서 먹다가 갑자기 내가 약간 이쪽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지 등으로. 근데 코트 맨날 입고 다니는 코트 있잖아. 이렇게 열더니 안주머니에다가 가만히 센 척 하느라고 그게 가능하구나. 깜짝 놀랐어. 코 엄청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 따뜻하게. 그건 좋겠다. 따뜻한 거 코트 주머니 한 구석에. 같이 다음 단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서둘러 먹어주세요. 같이 넘어가요? 저 힘드네요. 아, 허간쿡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빨리 먹긴 했지. 배불 렀었어. 렀었었어. 넌 펑펑펑. 아 그러니까 이번에 다크소울이 할인하길래 샀는데 졸라 어려워. 난이도 깡패. 그래. 재밌겠다. 좀 난이도 있는 게임 좋아해야 되는데. 갱비스트?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뭐. 하몽을 먹고 트림을 하면 냄새가 구리다. 하몽 먹는 게 이유가 아니잖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거 찢어진 거 가려워가지고 통. 아니 찝 하는 소리가 났어. 찝 할 수 있지 가려운데. 어, 놀래라. 찢어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니 더워요. 뭐야 갑자기 쑥쑥쑥쑥쑥쑥쑥. 그 학교 졸업할 때 샐러드 파티? 교수님 카페에서 그런 졸업생들 모여가지고 파티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자기가 만든 이런 인형 팔고 디자인 엽서 파는데 나는 동영상으로 최승현 침생을 영상 틀어가지고 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편지? 편지 익명의 편지라고 해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편지를 그걸 중간에서 산다는 컨셉이었어. 오. 나였으면 샀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써줘야 되는데 나 혼자 내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 내가 쓴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약간 사생활을 사는 거지 돈 주고. 응. 그치 그런 거를 했었어. 의미 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아서. 승현이 또 어 저 이거 좀 보고 가세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어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이 그냥 아니, 편지 그냥 기절. 맞아. 그래서 안 팔린 거 아니야? 아, 교수님들이 다 샀잖니. 매운 치즈. 많이 넣어? 그냥 막 아 매콤 매콤 이 정도? 이런 거. 이거 이제 프라민 핫 크런치라고 치면 나와요. 플레이밍 핫 크런치인데 플레이밍 핫 크런치라고 치면은 비싸게 나오고 프라민 핫 크런치라고 치면은 옥션에 싼 게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정말 빨개요. 핫하. 빨개요. 이만큼만 먹어. 밖에 봉지 많은 거 다 봤어. 나 먹고 눅눅해지면 맛없으니까 먹고 먹으라는 거 있어. 아 더워. 덥지 않니? 왜? 어? 아니? 맵지? 진짜 맵네? 엄청 짜가지고. 이게 맛있어. 진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거. 부스러기 생길 것 같아. 짜지? 이거 진짜 맥주 안주. 그치? 그래 나는 편집하면서 먹어. 맥주 없으면 못 먹을 맛. 맥주 없이 잘 먹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와 이러고 못 해먹었는데 생각나는 맛. 그니까 한 5달 있다 생각나. 제가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10월의 허참이. 어! 맵지? 되게 쿨톤 레드야. 그치? 쿨쿨. 아니 이거 너무 이거 언니 이거 언니 이거 이거 언니 이거 발색이 완전 내 컬러죠. 진짜 발색 보여주지 마. 편집 안 해도 될 생각에 좀 신난다. 근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누군가 볼까? 누구라도 보겠지. 쪽쪽 빠는 대신. 이렇게 빠는 거. 아니 막 이렇게 빠는 게 아니라. 아 너무 막. 자 두 번째 캔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밍님은 평소에도 맥주 네 캔은 마셔줘야지 이제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 네 캔이 딱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두 캔이 딱이거든요. 최근에 3리터 먹었다가 토하고 싶어서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하면 3리터를 먹을 수가 있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아. 버드와이저에서 750ml가 나와서 그거를 아 이거보다 더 큰 거? 응 이만한 거 그 두 캔을 먹고 나서 두 캔을 먹으면 1.5리터인가? 약간 그렇지 거의 약간 그 정도지. 근데 그거 먹었는데 생각을 못하고 500캔을 3개를 더 먹어버려가지고 정말 사고였어요. 나도 모르게 3캔을 더 먹어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지금 머리를 풀고 안 되겠다. 봐봐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았는데? 그렇게 그냥 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알았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줄 거지? 응. 어 짠 해야지. 짠. 아 그럼 맥주는 천이 제일 적당하다. 그럼 두 캔이네? 응 두 캔이지. 두 캔 먹고 자면은 이제 꿀잠 자. 세 캔 먹고 자면은 꿀잠 자는 다음날 목말라. 맞아. 그 네 캔 먹고 자면은 못 일어나지. 네 캔 먹으면 좀. 근데 천천히 마시면 괜찮은데 오늘같이 옆에서 빨리 마셔라 이렇게 부추기고 난 다음 캔을 먹고 싶으니까 빨리 쏟아 부어라 이러면 좀 힘들죠. 그러면은 제가 재촉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제 캔을 마시는 것으로 네, 여기다 숫자 써드릴게요. 몇 캔째? 알겠습니다. 몇 캔째 이렇게. 지금 두 캔째. 그렇죠. 두 캔째. 두 캔째. 두 캔째까지는 그러면은 어때요? 저는 지금 뭔가 막 술 기운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로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포션 지금 포션 빨간 포션 드시는 그쵸. 그런 그래서 그 알코올 시뮬레이터라기보다는 약간 힐링 영상을 찍고 있다는 기분? 알코올 시뮬레이터 하려면 좀 빨리빨리 드셔야 배불러 빨리빨리 한 3캔은 드셔야 아 잠깐만 배불러서 자꾸 내려가는 상상을 해봐.
다시 올라왔어. 그럴 수도 있지. 술을 못 마시는 편은 아닌 거네. 좋아하는 편이죠. 좋아하는 편이고. 대신 소주 안 마시고. 소주 잘 보드카 안 마시고. 보드카 잘 안 먹지. 작정하지 않아. 맥주 아니면 와인이죠. 맥주나 보드카. 와인. 보드카 지난번에 당신 집에서 먹었다가. 아 맞다. 우리 보드카 먹었지. 많이 먹었어. 하루를 잃어버렸잖아. 많이 먹었어. 이 이만한 보드카 병에서 한 이 정도 없어졌잖아. 둘이서 먹었지. 근데 그 그때... 전에 더 뭘 먹고 먹었지 그냥. 그랬나? 기억 안 나지. 보드카만 먹을 리가 없어. 나는 맥주를 먹다가 약간 부족해 더 먹고 싶어 하면은 이제 아, 안 다른 술을 안 섞어 거. 드시는 거. 안 섞어 먹는데 나는 취하면은. 안 섞어 먹는 거 같은데. 그래. 이제 뭐. 너무 취해가지고 저 수업하는 동안 계속 작업방에서 누워가지고 원래 엄마, 제가 물 좀 줘 수업하다 말고 왔다 갔다 해서 물 주고 외박하는 거를 다른 집에서 자는 걸 진짜 별로 잘 안 하고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그날은 집에 가고 싶지 너무 잘 않아. 그날은 집에 못 가겠어. 이 집이 내 집이다. 너무 잘 자더라고. 이 바닥이 자더라고. 내가 누울 곳이다. 약간 그런 느낌? 잘 자더라. 잠이 솔솔 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침에 토하고 그 오후 내일이 고생했죠. 맞아. 그래서 그 뒤로 결심했어. 보드카는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럴 수 있지. 막걸리 보드카 막 이런 거 숙취 심한 거는 아, 나 막걸리는 진짜 안 돼. 못 먹겠더라. 막걸리 진짜. 나 예전에 무슨 계곡 같은 데 가면 전통주 막 이런 거 팔잖아. 그거 먹었다가 혹시 탑10 안에 드는 탑10이 아니다. 그렇게 취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탑3. 진짜 큰일 났어. 너무 막걸리. 막걸리는 난 맛도 별로도 안 돼. 맛은 있어. 맛은 있어. 맛있는데 아 막 그런 건 맛있어. 밤 막걸리. 맛있는 막걸리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맛 없는 거는 맛이 없는데 진짜 큰일 나. 막걸리 축제에서 막걸리 이만한 소주잔에 한 잔 먹었을 때 그때 진짜 맛있었어. 막걸리 축제 같은 데서 막걸리 종류별로 다 마시고 취하면은 왜 코트 난다는 거야? 상상만 해도 지금 코트맨 돼 지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나 술 섞어 먹는 거를 진짜 싫어해가지고 나는 맥주도 한 종류로 통일하는 스타일. 통통통통 맥통령 맥 맥 맥통통통 맥통일 통일은 대박. 맥통령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바가 부르다. 배부르다? 김혜수 성대모사랑 똑같이 하더라고. 예림이 몰라요. 내셨잖아요. 예림이. 예림이. 우리 사랑. 몰라요. 오쌤. 괜찮은데 취한 거 아니세요? 지금 두 캔 마셨다. 아직 멀쩡멀쩡. 진짜. 나 저보다 지금 저 반 두 캔째 반 마시고 있는데 차밍은 벌써 세 캔째 맥주를 가져왔다는 놀라운 사실. 나 이거 너 발라보러 가져왔는데 발라볼래? 이거 말고 네가 바를 건 이거. 까만 색깔 매트립을 샀거든. 이거 잘 사고. 짭. 각질을 뜯으시는 모양인데 실제로 닦아내보려 했는데 제가 입술 각질이 좀 심해서 어렵고요. 빨리 분홍색 입술로 마지막 맥주를 마셔. 냄새가 초콜릿 냄새. 가만히 있어. 너 이건 안 나가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야. 무서워. 입술이 점점 커져갈 뿐이야. 싫어. 안 나갔어? 아, 움직이지 말라고. 왜 누가 이거 바르는데 말을 하지?
지성 지성. 이상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야, 잘 어울려.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예쁜 표정. 승현이 승현이 예쁜 표정. 야, 잘 어울린다. 블랙립 하나 장만하셔야겠어요. 응. 잘 어울리네. 정말요? 응, 잘 어울려. 바르고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응. 입 각질이 난리난리 개난리 브루스 브루스. 나도 지금 각질이 조금 조금? 어, 릴빅. 릴빅. 어, 우와, 진짜, 와. 너무 신기한. 아, 잘 어울려. 그래. 야. 괜찮아, 이 정도면.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각질이 아니고 주름이야. 그래? 응, 봐봐. 여기저기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입술을 바꾸고 새로운 나로 변신. 약간 맥주 시뮬레이터인데 그냥 얘기하는 콘텐츠 같다. 그러니까 맥주를 빨리 드셔야죠.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열심히 마셔. 저는 열심히 3캔째 먹고 있습니다. 난 이제 2캔을 거의 다 마셨는데 그냥 살짝 약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 정도? 이 정도? 그리고 약간 핑크빛. 술만 먹으면은 핑크빛. 살짝 핑크빛. 살핑 튜브. 블러셔 예쁘게 한 것 같은 핑크. 괜찮아. 지금 좋아. 혈색 좋아. 좋아 보여. 좋아 보여. 그쵸. 와인은? 와인도 되게 좋아하는데. 사주면? 사주면. 집에서는 나는 와인을 자주 사 먹는 편. 집 본가에 부모님이 와인을 좋아하셔서 셀러에 좀 채워놓은 게 있어서 우리 뭔가 좋은 일 있으면 꺼내 먹네. 좋겠다. 우리 집은 엄마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본가에. 본가에. 여기 본가에. 본가에. 근데 셀러가 없네. 저의 세 캔째입니다. 지금 살짝 기분이 좋아졌고요. 팁시. 이 시뮬레이터는 언젠가 생방송으로도 다시 할까요? 하셨나봐요. 아저씨 미안하고 뾰족한가봐. 입안이 자꾸 배요. 와, 두 캔 먹으니까 진짜 좀 치키가 오릅니다. 인정. 치키 인정. 아까랑 외관상으로 보이는 걸로는 똑같아. 몰라. 나는 막 엄청 빨개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화장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 밑은 빨개졌는데 아무도 모르겠네. 아, 나도 그래서 술 먹을 때 화장하는 걸 좋아해. 위장술. 사실은 좀 빨개졌는데 지우면은 두꺼워서 이거보다 한 3배 빨갛거든. 나도 그렇지. 나도 빨갛지. 아예 안 빨간 건 아닌데 화장이 두꺼워서 모르겠네. 뭐가? 먼지. 먼지 튜브. 먼지 튜브. 어, 맞춰주면 난리야. 원투. 정말. 이제 만족해? 응. 전 지금 세 캔 이만큼 마셨고요. 차민 씨는 세 캔째 완 캔 하셨습니다. 두발. 너무 잘 마시신다. 두발. 두발. 모발이요? 무발. 어, 가서 빨리 가서 손발. 너 내 칫솔을.
내 칫솔 김치 3일 우리 집에서 냉장고에. 자고 간다고 칫솔 샀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 신선하게? 같이 넣어놨어요. 맥주 Keep it fresh. 도둑 소리가. 아야. 야. 차밍님은 만 원이 딱 기분이겠네요. 맥캔. 그쵸. 만 원.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만 원이네. 시적이다. 햄. 시적. 시적이. 저는 딱 이렇게 맥캔 사면은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이 기분 좋게 먹거든요. 가성비 좋다. 내가 연비가 좀 안 나오잖아. 그건 좋다. 아, 정말. 나는 음식 먹을 때 항상 1인분을 남겨서 되게 속상한데, 많이 먹는 사람들은 1인분이 모자르니까 되게 그걸 속상해 하더라고요. 먹는 걸 돈을 많이 써서. 아니야, 난 그래서 승현이랑 친구여서 너무 좋아. 승현이가 남기면 내가 그걸 피니쉬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래서 저는 제가 남긴 음식 먹어주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잘 만났다. 야! 아보카도 드세요. 찔렀어. 저는 이제 세 캔쯤 되면 약간 러쉬예요? 이제 술이 들어왔군. 세 캔쯤에? 술이 들어왔군 하면서 이제 캔쯤에? 약간의 볼빨감과 볼의 열감과 즐거움. 자리가 즐거움.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즐거움. 그냥 다 좋아. 아, 진짜? 예뻐. 옛날보다 구름이가 날도 좋아해요. 아, 찍어달라는 눈빛. 하악하지 않는다. 지금 저는 맥주를 세 캔째 마시고 있지만 화장실에는 한 8번 갔다 왔습니다. 나 2번. 화장실 2번. 맥주가 다 다른 곳으로 흡수되나 봐. 살로 가나 보다. 어떻게 된 거지? 그렇구나. 맥주를 마시면은 그날 하루 운동한 게 다 소용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입술 때문에. 근데 지금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입냄새가 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돼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술을 마셨다 이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아니야, 향기밖에 안 나. 훈제 소시지랑 꽃 향기가 같이 나. 지은님은 플러스 플러스는 플러스. 이거는 같이 취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럴 수 있죠. 안 취한 막 사람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입을 맞아, 가리고 얘기하세요. 맞아. 막 이렇게. 당신에게는 분명히 입냄새가 납니다. 그치. 이렇게 해도 술냄새는 나. 맞아. 몸에서 술냄새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입냄새까지는 내가 방어할 수 있다. 약간 지금 배 꺼졌다. 꺼졌어? 원래 술 먹으면 배고파지는 거 알지? 맞아. 술자리에서 끝나고 시작이야. 술자리 열심히 하고 집에 오는 길에 꼭 편의점에 들려서. 그래요? 응. 뭘 막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자.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왜? 아니 모르는 껍데기가 와. 이거 누가 먹었어? 나야. 내가 먹었어 어제. 그 정도는 아니다. 구독자 애칭 정했어? 응. 네 혼자? 어, 혼자.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정했어. 왠지 이미 약간 내정해놓은 게 있어서 물어봐도 그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 내가 맞춰볼래. 맞춰봐. 참구들. 야,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야. 허구들. 허구도 많이 나왔던 얘기. 허구 너무 푹 하고 사라질 것 같지 않니? 허친. 차밍 이름이랑 연관이 있어? 응. 차. 그게 들어봐. 차.
카이저 소재. 와, 침 대박이네요. 아, 촉촉해. 진짜 1도 안 가까워서 그래. 그래? 가능성이 없어. 그럼 그냥 알려주세요. 왜지? 그냥. 그냥? 응. 참? 참? 참스? 참스터. 참스터. 약간. 매워. 힙스터, 힙스터, 갱스터. 아, 나 햄스터 생각했네. 다들 어떻게 햄스터를 먼저 생각할래? 당연하지, 햄스터 귀여우니까. 나는 무조건 갱스터부터 생각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뇌가 좀 그랬다. 괜찮네. 힙, 갱 같은 느낌으로. 구, 햄구 귀여운데, 그 앞에 허가 붙으면 허구. 없어질 것 같잖아. 허구들. 다 페이크 같잖아. 몰라요. 사실, 막 3만 명 아니고, 한 명이었던 것 같잖아. 한 명이? 29,999개 아이디로, 차밍님! 이랬던 것 같잖아. 벌써 차밍은 네 캔을 먹고, 지금 이게, 우리가 8캔을 사는데 이게 마지막 캔. 저는 지금 약간 한계가 왔고요. 좀 힘드네요. 이 캔은 차밍이랑 나눠 먹기로 하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맥주 나눠 먹어주는 최고 친구. 아, 최고 친구. 트리앤성. 야호. 와, 내 캔은 맛있다고? 이야. 와. 맥주 많이 먹으니까 좀 질린다. 그래서 맥주 시뮬레이터는 저는 아, 두 캔까지는 진짜 행복했는데 세 캔 되니까 살짝 지금 눈이 풀리고 세 캔 딱 마시고 나니까 좀 힘들어요. 이게 네 캔 아니야? 세 캔 마시고 딱 네 캔 마시려고 하니까 세 캔 반을 좀 힘들어 시도하려니까 약간 숙취 있을 것 같고 취한 거는 모르겠는데 취한 거는 두 캔 때부터 약간 좀 아 기분 좋아 치키 치키 이런 느낌이었는데 치키 치키 차밍님은 뭔가 저랑 항상 같이 취해가지고 이분이 취한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체로 3에서 3.5쯤 될 때 내가 술을 먹고 있구나 라는 기분이 오고 근데 가끔 많이 드시면 쌍꺼풀이 되게 짙어지시면서 이상하게 쳐다보시던데 그때는 진짜 좀 급히 먹고 지금 좀 천천히 먹은 거야. 천천히 먹은 거고 급히 먹으면 이제 이 눈빛 저 카메라로 이렇게. 봐주시면 안 돼요? 이 눈빛 딱 쏘시거든요 취하실 때. 그러면은 피해야 돼요. 그치. 피해야 도망가세요. 네.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한테 인사를 했다. 근데 내가 이러고 있다. 반가워요. 그러면은 취해라. 이제 도망가야. 피해라. 취해라. 그러면 같이 취해라. 취하면 빨리 친해질 수 있다. 그쵸. 취해라. 일단 술을 좋아한다면 3인과 친해질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음식을 조금 먹는다면? 좋지. 좋지? 근데 자기가 음식을 조금 먹으니까 음식을 조금 시킨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안 돼. 너랑 나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자기가 조금 먹는데도 많이 시킨다. 그다음에 남겨. 그다음에 나한테 줘. 그러면은 평생 우정하자. 진짜? 진짜? 근데 오늘 맥주 시뮬레이터가 안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맥주 많이 먹은 걸로 그걸... 기분 좋은 걸로. 근데 확실한 건 유튜브가 오늘 찍은 뭐뭐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고 안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왜냐하면
흠티뷰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컨텐츠 거리는 한정되어 있고 있으면 일단 편집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편집으로 다 살리는 신의 그렇지 그렇지 신의 편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미없어도 편집 흠티뷰 편집 거쳐가면 웬만하면 재미있어지기 때문에 승리하네 생리한다고? 생리해 나 지금 생리해 나도 나왔어 블러드 블러드 시스터즈 불스 맥주 시뮬레이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슬슬 혀가 좀 말리고요 조금 조금 힘드네요 구름아 나 힘들어 구름이는 저는 구름이를 진짜 좋아해요 구름이가 날 탔어 사랑해. 와, 벌써 없네요. 야, 아, 무슨 소리야? 반전에서 시작했잖아. 와, 벌써 다섯 캔 클리어 했네요. 차밍님, 맥주 505캔은 마셔야 산다. 505캔? 505캔. 캔은 마하셔야 산다. 이거 좀 마셨, 맥주 좀 마셨다 한다. 맥주 시뮬레이터. 마무리하지 마. 이게 맥주 시뮬레이터다. 사실 취한 모습도 그냥 평소에 햄즈부 구독자님들이 보시던 햄즈부 모습 아닌가? 조금 달라. 그래? 응. 그냥 조금. 한 얘기를 또 해. 구름이 오이 잘 먹는다. 나 오늘 하루 동안 구름이 오이 잘 먹는다는 얘기 다섯 번 들었어. 구름이가 오이를 되게 잘 먹는다? 아 진짜? 몰랐다. 그때 웃음 참기 하실 때 조금 하이티브? 조슴? 조슴 하이티브? 조슴 하이티브? 사실 한 두 캔 마셨을 때가 하이티브고 세 캔 마시면은 좀 로우티브 좀 ASMR티브 다섯 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섯 캔 먹으면 이제 토튜브 퓨튜브 고통튜브 퓨퓨 퓨 원래 취하면은 더 재밌어야 되는데 취하면은 더 약간 릴락스해져 릴락스 이제 근처야 그런데 찍지 말라고 야 해뜬다 차밍이 맥주를 더 마시고 싶다 그래서 밖으로 맥주를 사러 나왔는데요 해가 뜨고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더 먹을 거 아니면 안 사와도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저는 차밍씨가 너무 아쉬워하는 그 기색이 얼굴에 내비쳐서 아 정말 딱 한 캔만 더 허락했고요 만약에 두 캔 이상 딴다 이러면 절교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한 캔 살 건데 어떻게 두 캔을 따요 편의점에 다녀왔고요. 화차맹님 5캔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맥주 시뮬레이터. 저는 3.5캔 했나요? 그치. 3.5. 저는 3.5, 5.5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햄차밍! 저는 3캔 반이 저의 한계인 걸로. 너무 힘들고요. 약간 조금 빨리 푹 자고 알코올을 멀리 하고 싶은 마음 차밍님은 버섯발을 먹고 빨리 내일 봉피향을 먹고 싶은 마음 알코올 시뮬레이터는 정말 허투루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또 한 번 깨닫고 갑니다 알코올 시뮬레이터는 진짜 큰 결심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오늘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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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좋았다. 만약에 이번 영상이 정말 싫으셨다면 다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는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머리 안 감았다는 걸 잊고 있었어. 하루 더 지났잖아요. 이제 3일째 허참입니다. 맥주참이 맥주참이 맥주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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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자. 이거 이렇게 좀 더 힘내게 슈.